세수하기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탈색이 돼 있어가지고 탈색도 여러 번 하셨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염색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많이 손상이 돼 있습니다. 네, 저희의 그리고 지금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모발도 가늘면서 곱슬이 부스스한 곱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쿠파에 있는 C라인을 가지고 여기는 볼륨을 하고 그러니까 뿌리를 살려서 볼륨을 하면서 여기 C컬펌을 해보겠습니다. C컬도 조금 강한 컬이겠죠? 네, 강한 C컬펌으로 해서 한번 시술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발을 보시면 고객님의 모발을 보시면 목연에서 중간까지는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손상이지만 그렇지만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는 데미지가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이 끝부분에는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의 새 퍼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C2에다 아쿠아 프로틴의 새 퍼프를 넣어서 이 부분에 네,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살짝 위까지 올라가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그래도 손상이지만 괜찮습니다. 약간 그 곱슬기가 있어서 저는 C2에다가 C1 그 다음에 아쿠아 프로틴 A 세포풀을 믹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2에다가 C1은 20%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아쿠아 프로틴 A 세포풀을 하신 다음에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빗질하시면 돼요. 네. 연화 이렇게 약 도포하는 거 쉽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섹션도 넓게 뜨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상이 심한 극손상 부분에는 C3하고 아쿠아 프로틴 A 세퍼풀을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해 주시고요. 모근에서 모발 중간까지는 C2에다가 C1을 20% 믹스하신 다음에 아쿠아 프로틴 A 세퍼풀을 넣어서 다시 한번 믹스하시고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경계선에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쭉 빗질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연화 보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이 어때요?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정확하게 리치가 나오면 제가 PB로 할 텐데 지금 이 상태는 약간 늘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C3로 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점점에서 PB로 할 거냐 C3로 하는데 지금은 C3로 하겠습니다. 자, C3 여기 보시면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오일과 C3로 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믹스하신 다음에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오일 그 다음에 C3로 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약을 이렇게 살짝 발라주세요. 바르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주고 다시 한번 도포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물기 나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예, 폴리를 먼저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도포하겠습니다. 네, 네 하고 네,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신 다음에 네, 빗질 한번 해주세요. 네, 빗질을 골고루 하겠습니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빗질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수분 단백질인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휠입니다. 네, 휠을 네, 한 두 펌프 정도만 하셔가지고요. 가볍게 네,
전체적으로 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발라야 되겠죠. 일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를 네, 모공까지 발라주겠습니다. 네, 골고루 발라주세요. 자, 네, 여기서도 또 빗질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네, 모수지를 따라서 쭉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마스크를 도포해 주세요. 네, 마스크입니다. 3번 마스크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바르고 그 다음에 골고루 네,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라메라 구조가 있어서 머리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겠죠. 자, 네, 이 상태에서 빗질 한번 또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도포해 주세요. 케라틴 핫 오일입니다. 형상하실 때는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케라틴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마사지를 하신 다음에 빗질 한번 해주시고 자, 물로 가볍게 세척을 한 다음에 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예, 피카의 복구가 완전 되겠죠? 네, 가볍게 이제 헹구고 예. 피카의 더블 프리살리기입니다. 네, 이렇게 슬라이스를 넓게 길게 해주시고요. 자, 뒤에서 그대로 자, 13mm 들어가서 한번 살짝 가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자, 글럽과 하늘을 보면 이렇게 살짝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16mm입니다. 16mm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놓으시고 한번 살짝 가려주세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살짝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글러브가 하늘을 봤을 때 이렇게 살짝 하늘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는 더블로 살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해요. 뿌리 살리기가 자, 슬라이스 길게 잡으신 다음에 13mm 두피에서 그냥 120도 각도 아니라 두피에서 90도 각도 그 상태에서 13mm 넣으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살짝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그 다음에 옆으로 빼줄게요. 그 상태에서 16mm입니다. 16mm를 그대로 판넬 드시고 넣으세요. 다시 한번 살짝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천천히 글러브를 하늘을 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핑크는 더블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천천히 날리세요. 그 다음에 빗을 이렇게 아이롱을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네,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조금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머리카락이 튀어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거든요. 자, 보시면 네, 근데 약간 C컬, 그러니까 S컬은 아니고요. C컬에서 조금 더 강한 컬을 내기 위해서 네, 두 바퀴 정도 돌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살짝 가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잡으신 다음에 네, 아이롱을 두 바퀴만 돌려주세요. 한 바퀴 상태에서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요. 숱 한번 날리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상태에서 살짝 가려주시고 놓으세요. 놓으신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피카는 봉이티라 이 면적을 최대 활용해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건조가 되면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축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분 한번 내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빗을 이렇게 아이롱을 네,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사이에서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네, 머리카락이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치척뜸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리시면 이렇게 튀어나오시죠? 네,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빗을 빼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살짝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당겨주시고요. 수분 한번 날아가는 거 보시고 온도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또 이렇게 다려주세요. 놓으신 다음에 피카는 봉이 길어요. 지금 현재 19mm하고 22mm로 와인딩하고 있거든요. 자, 봉이 긴 이 면적을 활용해서 최대한 펼치셔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수분이 어느 정도 건조되냐 하는데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온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자 백파트도 10분 한번 이렇게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붙인 상태에서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네, 이렇게 끝이 다 톡 하고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만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또 한번 다려주시고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하는 봉이 되니까 이렇게 펼치세요. 면적이 넓게 최대한 활용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완전 건조될 수 있도록 네, 펼쳐주신 다음에 자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건조가 됐죠.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영상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타월 드라이를 해서 했는데 시컬을 할 건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뿌리도 많이 살아있어요. 여기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해서 양을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13mm로 하나, 둘, 셋. 예, 뿌리 한번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또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뿌리를 많이 안 살려도 돼요, 실은. 그래서 네, 이렇게 살짝만 잡아주시고요. 자, 실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한번 끝까지 날려주시고요. 자, 직 아이론 펌 17mm입니다. 17mm로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파트입니다. 17mm로, 13mm로 뿌리를 살짝 살려주고, 17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측파트 13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냥 바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가이롱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은 제가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네,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13mm로 네, 뿌리 없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쭉쭉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직 아이롱은 남자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때 그 샵의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mm 가지고 네, 이 페이스 부분 앞쪽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전체 와인딩을 하는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 네, 그러니까 약 칠하시고 약 도포하시고 10분, 그 다음에 와인딩 하는데 7분, 그 다음에 중화하는데,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 해서 30분에서 40분이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지가이롱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7분 정도의 와인딩으로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피카에 있는 직뿌리 펌제 CA는 직뿌리 펌제이면서 직 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얘 CA를 이렇게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업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로틴 A를 넣느냐 하면 우리가 직뿌리를 하거나 직아이롱을 할 때 그 모발을 보호해주겠죠. 열 보호제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채워주고 환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도 해주고 동자님들 이렇게 직뿌리나 직아이롱을 하실 때는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셔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CA를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아이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약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세미 같은 머리였는데 일단 정리 어느 정도 하고 CA를 가지고 네. 지금 아이롱 해보겠습니다.
작업을 직뿌리 하겠습니다. 자, 직뿌리 아이롱 전용 13mm입니다. 자,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 하나, 둘, 셋. 하고 어떻게 해요?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45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더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전용 아이롱 미기 10mm입니다. 13mm로 한번 하시고, 자, 여기서 예전에는 90도 각도로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45도.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넣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리면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더블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뿌리, 아이롱의 직뿌리, 뿌리 살리기입니다. 더블로.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자,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이렇게 섹션을 길게, 길게 뜨세요. 그래서 두피에서 90도 각도. 자, 이대로 13mm.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줬죠? 이 상태에서, 자, 45도.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더블입니다. 10입니다.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한번 훑어주시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서 뿌리를 살렸다면 지금 글러브 뚜껑이, 자, 완전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가리면서 옆으로 빼주세요. 기존에 제가 해본 90도 각도보다 글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일 때가 뿌리가 더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지금 뿌리를 살렸습니다. 살린 상태에서 고객님이 약간 그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약간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이에요. 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 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직입니다.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약간 곱슬이 있어서 제가 결작업식으로 해서 볼륨 매직기로, 네. 와, 예. 보이시나요?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네, 이렇게 해서 결을 먼저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피카에 19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 아이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세요. 얘도 똑같아요. 수분이 말라, 이렇게 건조돼야 되겠죠? 자, 위로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좌측 파트도 지금 곱슬이 심하세요. 그래서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결을 잡아주세요. 직, 볼륨 매직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윤기 굉장히 나죠?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장갑을 꼈냐면 지금 머리에 펌제가 있어요. 예, 환원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장갑을 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직아이롱 하실 때나 직펌, 직뿌리펌을 하실 때는 장갑을 끼시면 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륨 매직기로 곱슬이 심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볼륨 매직기로 한번 결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눈길 굉장하죠? 자, 여기서 19mm를 가지고 천천히 똑같습니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딱 이렇게 하시고 끝까지.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서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곱슬이 있으니까 한번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결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윤기가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자, 19mm입니다. 19mm를 자, 빗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빗이 머리카락에 그 아이롱에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 지금 직 아이롱으로 하고 있습니다. 19mm예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네, 벌써 다 말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계속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잡으시고 자,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곱슬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륨 매직기로 직 볼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직 볼륨도 되겠죠?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자, 19mm 아이롱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렇게 붙이세요, 아이롱에. 그 다음에 뛰지 마시고요. 그대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어때요? 펼쳐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로 완전 건조했습니다. 자, 결도 보면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전 또 예쁘게 해서 또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시겠어요?